당장 굴대 운한다. 지우, 너 좋아한다. 네, 안녕하세요. 2023 지우 걸프랑 정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. 대란이. 깜짝 놀랐어요. 1000만회가 재생이 됐어요. 틱톡, 유튜브, 인스타를 포함해서 어떻게 주변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야, 이게 뭐야. 크크크 하면서 내가 한 1000만회에서 한 100개를 봤을 것 같아요. 하도 보내니까.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난 댓글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2023 지우 걸프란 댓글 읽기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. 회사분들께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진짜 실제로 읽을 건데 한번 몇 개 볼게요. 뭐, 아, 지우는 10년 동안 냉동 됐었나 본데? 응? 이런 좋은 댓글들. 네? 지우 선배 MZ이신가 봄. 그쵸?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MZ 세대를 어울리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 아래 댓글이 있어요. 꽃남 진짜 몇 년이 지나야 안 재밌을까? 밈의 축복이 끝이 없네, 진짜. 아, 그죠? 좋은 댓글도 많아요. 아직도 오토바이 헬멧 쓴 채로 전화 받으시나요? 이거 야, 이 X가 이거 잘 내려가다가 이거 참. 그리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저는 피한 적이 없어요. 본인이 이걸 해준다고? 오케이, 묻고 더블로 명예소방관 가자. 명예소방관 혹시 생각 있으시면? 오케이, 대한민국 이제 소방청 연락 주시면은 명예소방관으로 제가.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봐. 소원은 아니었는데 소원 성취한 느낌. 뭐 젊어 보이시는데? 이런 분도 계세요. 그만 보는 법 좀 알려줘. 계속 봐요. 어디까지 당신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봅시다. 지우 사이코패스 다 내가 찍어낼 테니까. 지우 사이코패스 그리고 전자음까지 립싱크하는 거 먹은 거 내가 다 찍어줄 테니까. 당신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봅시다. 지우 뭐 바이올린 키는 거 뭐 휜천과 바람 내가 다 찍어줄 테니까. 얘는 또 욕을 하네. 빵 내가 뭘 본 거야. 뭘 본 거긴. 당신은 지금 재밌는 걸 본 거야. 미 밖에도 한번 직접 한번 볼게요. 미쳤다. 아이고 이런 건 좋죠. 좋아요 누를게요. 이외지님 진짜 미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. 아니 갑자기 이게 뜬다고? 뭐 이런 분들 계세요. 아, 오빠 우리는 오빠의 연기가 정말 그리워요.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. 네. 네 처음으로 댓글 달아보네요. 현지야 이거 봐. 현지? 아, 그 친구들을 소환하더라. 아 진짜요? 현지도 와서 봐. 내가 어떻게 잊었는데. 날 잊었나 봐, 이 사람은. 뭐 잊었다는데 뭐 댓글 달 필요가 있나요? 아, 이 외진이 뭐야? 이 외진? 이게 왜 진짜? 아, 이게 왜? 자. MZ 세대를 이제 이끌어가야 돼. 네. 아, 이 외진? 아, 정말 외진? 아, 얘는 좀 저 여자 지우 샌드백? 이 X끼가. 아, 나 예전에 지우 센파이 좋아했는데 역시 내 사랑 아직도 잘생겼네. 이런 좋은 따뜻한 댓글이 있단 말이야. 아까 시리가 또 엿들었어. 뭐 시리가 소환했나 봐요. 와 많이 늙었다 지우 선배. 그런데 댓글 달아야겠어요. 너도 안 늙나 보자. 너도 안 늙나 봅시다. 현육지 계정으로. 네. 지우 선배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. 이런 댓글도 있어요. 4평대로 28길 22. 컴온. 이 MG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 자상한 MG를 맞춰가는 뭐 재밌는 댓글이 많네. 하이미 씨는 지금 이걸 아실까요?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, 하이미. 근황은 뭐? 형, 그거는 잘 됐어요? 지금 난리 났는데, 그러니까 저 한국 활동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야,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? 진짜로 이게 웃겼나 봐요, 그죠? 진짜 웃겼죠. 딴 것도 한번 봐볼까요? 뭐야, 이 300만이 됐어요, 이거는? 거기서부터 먼저 터졌어요. 거의 한 시작. 처음 시작이 여기서 터졌어요. 아, 진짜요? X 된다. 이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아니? X 됐다가 아니라 지읒 됐다 했는데 뭔지 뭐 지읒이 잘 됐다가 될 수도 있고요. 제가 죄송합니다. 본인이 등판했다 막 이런 것도 있고요. 킹바다. 킹바다도 있어요. 킹바다 무슨 뜻인지 알아죠? 완전 열받는다는 거잖아요. 아 너무 댓글이 많아. 진짜 웃겼나 봐 이게. 다 개웃겨. 개웃기네 표정. 미쳤어. 막 이래요. 바로 해요. 사이코패스를.
여러분 사이코패스 원해요? 투표 한번 해주세요. 그리고 뭐 많이 보냈더라고요. 이것도 해주세요 엄마. 왜 내 지인들이 그걸 다 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였어? 걸프란 1991년 1월 17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벌어진 이라크와 다국적군 사이의 전쟁이다. 뭐하는 놈이야 이건? 아니 야 이 사람 대박이다. 저희 할머니가 88연세가 되시나 정도 되시는데 김현중님 정말 좋아하셨습니다. 장롱면에 브루마이드가 걸려있고 DC 김현중 갤러리에서 누리맘으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시 활동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. 아이고 이분 성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할머니가 또 건강하실 때까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브루마이드 계속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 너무 많아. 다 못 읽겠는데? 다 못 읽겠어. 다 미친 개웃기네 착착착 이런 거밖에 없어. 뭐 다른 거야? 진짜 인기가 많기 많아. 뭐 이게 왜 인기가 많은 거지? 그런 감성이 이제 없으니까. 아 이 사람 대박이네. 얼마나 팬 거야? 애가 어느 할 때까지 팬 거냐고 지우야. 아니 하이닝은요 원래 어느래요 사람이. 제가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. 어쨌든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다 확인을 못했지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요. 뭐 재미있는 댓글들도 계속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보면서 저도 삶에 조금 낙도 느끼고 좀 저도 웃고 그럴 테니까요. 자 이분에게 제가 선물해주고 싶어요.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봐. 소원은 아니었는데 소원 성취한 느낌. 이분에게 제가 강제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. 제 DM 보내서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주셔야 돼요. 이 버전으로 앞으로 컨텐츠를 쭉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쯤 한 개 한 개 다시 올려드릴게요. 뭐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가 갈 수 있어. 그것도 하고요. 그다음에 뭐 헬멧 쓰고 오토바이 전화 그것도 하고 기다려지는데 네, 사이코패스도 하고 여러분들이 밈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일단 해볼게요. 많은 생각이 잠기신 것 같습니다. 네. 왜 이게 터졌지?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제 추억 만들어 가자고요. 알겠죠?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. 지우 전화 받는 법. 한 몇 개월? 8개월 만?